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리스크 이후 정가는 관련 입법 추진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여야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신고 의무를 추진하고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취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동안의 지역 정가 표정, 김상진 기자입니다. 김희곤, 윤한홍, 강민국, 박재호 등 지역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국회 정무위는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특히 김희곤 의원이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의원도 민주당 내 민평년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이에 충돌 소지가 확인되면 재산을 즉각 매각하거나 관련 상임위에서 사임할 것 등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윤리특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지만 코인 리스크가 여야의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KNN은 부산 경남 국회의원 34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긴급 설문을 실시했는데 뒤늦게 답안을 제출한 하영재,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응답자 32명 모두 논란이 될 만한 투기성 코인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법 추진과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성격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설령 일본 정부의 말대로 방사능 수치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심리적 불안감까지 떨쳐내지는 못합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수산업의 중심지인데다가 일본과 인접해 있다 보니 종사자뿐 아니라 시도민들의 불안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낙동강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기온이 오르며 녹조가 언제 창궐할지, 또다시 공업용수 수준의 물을 정수해 마셔야 할지 하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민은 올여름 바닷물도 강물도 안전을 걱정할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쩍 하나로 힘을 모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엑스포 유치와 실사단 맞이 과정에서 원팀을 강조했던 부산 여야는 산업은행 이전을 놓고도 민관정 협력 TF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김도읍, 김희곤, 박수영, 정동만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이 참여합니다. 서로가 윈윈입니다. 사는 이전이 서울 민주당 대 부산 국민의힘 구도로 인식되는 건 지역 여야 모두에게 달갑지 않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지역 민주당도 산업은행 이전에 함께 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